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 뭐 때리는데 사정 뭐 없어.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게 되면 까꾸로 세우고 주전자를 코에다 물고. 따구를 많이 맞아가지고 따구를 많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를 고막이 터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귀에서 이쪽 귀에서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랬다고. 남자들 그냥 다 벌거벗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뛰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 아무개요 그러면서 이렇게 뛰어서 너무 일반 사람들이 그래. 아 일단 저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잠시 좀 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뭐 집 앞에도 있었지만 그 독립 유공자십니다. 승병일 선생님. 예 승병일 선생님. 예. 아니 사실 고맙습니다. 저 연세가 94시라고 예. 저희가 좀 들었는데. 94시요. 야 근데 이렇게 저 어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요즘 뭐. 식욕이 있고 해서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저희가 아, 그 예. 살짝 그 얘기를 듣기로는 진짜 어린 나이신데 그 10대에 항일운동을 예. 하셨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1940년대 일본이 이제 연합군에 이제 점점 그 패하고 있을 때에 예. 또 우리는 이제 그 우리 3.1 독립만세니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잘 이제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고선학교 재학 중에 제가 선우진이라고 동급생이에요. 그 앉아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게 투합이 돼서 혈맹단을 조직하게 아, 된 겁니다. 혈맹단.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이신 거죠? 예. 17세에 마음에 맞는 친구분들이랑 같이 예, 혈맹이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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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그 예, 피로 맹세한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우리 집안 아들이 이제 독립 운동을 한 집안 아니고 내 백부님이 청산리 전투에 이제 직접 아 진짜요?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아 숙부님께서 그 청산리 전투 그 김재진 장군님 네. 예 이제 그 항상 어렸을 때부터는 그분한테 이제 들어오던 걸 북만주의 그 독립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 늘 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예, 계셨군요. 예, 예. 혹시 몇 분이서 이렇게 혈맹단을 원래가 이제 일곱 사람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조직을 했는데 네. 방학 때를 이용해서 또 각 지방에 이제 그 기성에서 집에 가서 이제 또 친한 동지를 이제 귀합을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한 30~40명까지 됐었어요. 아. 이게 투합이 된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매일 모여서 이제 오선학교 그 대석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산에 이제 아침 일찍 등산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이제 독서회도 조직을 하고 예, 그런 동지들과 모여서 혈맹단을 조직했죠. 선우진, 고창정, 지세풍, 또 운동호, 장응재, 나, 백기풍인가? 일곱 명이에요. 다 갔어요. 나만 살아있어요. 아, 보고 싶죠. 1945년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사건이 이게 발각이 돼서 아, 그 항일운동이 발각이 됐군요. 발각이 돼서 이제 나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취업이 돼서 그 학교에 이제 출근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일본 고등의 형사에 체포가 되셨고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듣기로는 수감이 돼서 그냥 계셨던 게 아니고 고문을 좀 당하셨다고 그러셨다고요. 아,
그건 뭐 말할 수 없죠. 어떤 그러니까 뭐 그, 예.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 뭐, 때리는데 사정법이 없어. 말을 하게 되면 말을 안 하게 되면 까꾸를 세우고 주전자를 코, 주전자를 코, 코에다 물고 그 때리는 그 몽둥이가 있어요. 그걸 한 번 맞으면 쫙쫙 갈라져요. 주전자. 그런 거를 때리는 거. 아유, 이게 참. 너희들이 어린 것들이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닐 텐데 그게 뭐 있을 거 아니냐. 아, 누가 시켰냐. 그 우리는 그런 배경이 없는 걸 또 재서 얘기할 수는 없는 아,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심한 고초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고문을 할 때 일본 사람은 절대 고문을 안 해요. 조선 사람을 시켜서 한다고. 아, 왜죠? 말이 되나요? 뭐 말이 안 되죠. 이제 그건 고등계 형사를 시키지 일본 놈은 안 하는. 야, 이 저 고문도 참지 못할 고통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 같은 나라 이 민족끼리 서로 그렇죠. 예, 고문을 하게 하는 아, 이게 참 정말 그게 또 지금 선생님도 얘기하시듯이 아. 더 가슴 아프고 그렇다고. 잊히지 않는 기억이신 것 같아요. 이제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셨다가 이제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제 예. 그 3개월 추정을 받고 신의주 형무소에 이제 미결수로 이제 이감이 돼가지고. 네. 에, 재판을 기다렸죠. 네. 네. 신의주 이제 만세, 해방 만세. 네. 해방 만세가 이 8월 17일에 되었어요. 아. 8월 17일. 그때 나올 때에 죄수복을 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이제 신의주 자치위원회에서 추록을 두 대 이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 추록하는 사람들 두 대 갈라서 태우고 그 신의주 신의 선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환영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그 사이로 이제 그때는 항일 혁명가라는 그런 플랜카드를 달고서 이제 그 이제 만세 날을 하셨고 이제 아니 혹시 그 해방이 되실 때 뭐 참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까만 진짜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감격이라는 건 뭐 참 그 말할 수 없죠. 그 뭐라고 그럴까 숨을 쉬는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아 숨을 쉬는데 시원해. 너무 시원하다니. 시원해. 인조국을 방금 거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주시오. 대한독립 만세, 민정부 만세.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사래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내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 도와주었다 너의 사랑아. 아 근데 선생님 대단하신 게 그렇게 해서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나라가 또 몇 년 안 있고 나서 6.25가 6.25 전쟁이 발발을 하지 않습니까? 6.25 때 그때는 학교 선생하다가 부산에 피난 내려가서 그때 가서 다녀보니까 길가에 육군본부에서 연락장교 모집이라고 아. 광고가 붙어있어요. 네. 그 연락장교 시험을 보고 45명인가 모집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합격이 돼서 그 훈련을 받고. 야 독립이 된 지 얼마 안 있어서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또 거기에 자원입대를 하신 거군요. 예, 자원입대해서. 아유. 대단하시네요, 진짜. 정말 아, 예.
혹시 자원 입대를 하거나 혹시 뭐 이런 혈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걸 후회해 본 적 없으십니까? 후회? 네.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나라가 내 목숨보다 우위죠. 이 젊은 사람들은 일단 그런 노예들이 있다고. 사람이 아니야. 노예.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고 역시 노예고 인간다운 생활을 못한다. 그 당시로 돌아가도 역시 내가 그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어린 사람들한테, 어린 후손들한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아마 살 길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뭐 얘기 드립니다만 여기 계신 우리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우리 선조들의 피와 목숨으로 지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예, 정말 잊지 않고 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만약에 그 17살에 혈맹단을 처음 만들었던 나 자신한테 말을 지금 건넨다면 어떤 말을 좀 건네보고 싶으세요? 수고 많이 했다. 칭찬을 마지 않는다. 우리 지금 인사드릴 분은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유관순 열사와 함께 수감이 됐던 심영식 애국지사의 우리 아들이신 예, 문수일 어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이신 심영식 애국지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각장애인이시고. 아, 그러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눈 멋있어요. 맹아학교 거치고 뭐고 해가지고 이제 호수선 정상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맹으로서 혼자서 같이 공부. 아이고. 아, 네. 눈이 안 보이셨는데도 네. 이 3.1운동을 하시다가 진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서대문 형무소의 유관순 열사와 네. 함께 예. 예, 이렇게 좀 수감되셨던 게 맞는 건가요? 예, 예. 이야, 이 서대문 형무소의 8호 감방이 한 3평 난지 지금으로 따지면. 네, 저도 예. 가봤는데 조그매요. 조그맣죠. 그 조그만 곳에 사실 한 명이 있기에도 굉장히 좀 이게 예, 힘든 곳인데. 8호 감방에 수감된 분들을 좀 알아보니까 8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서울과 수원, 파주, 천안, 개성 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8호 감방에.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는 오셨어. 여기 나오는 어윤희 씨 뭐 네. 이런 분하고 같이들 한 거예요. 네 분이 개성 분이야. 같은 학교. 그 양반이 주동이 된 거지. 아. 네 분이. 어머니 눈 못 보시니까 네. 보는 분하고 같이 이제 손 붙들고 가면서 태극기 같은 거를 이제 날라야 되는데 몰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마 속에다가 이제 갖고. 어머니가 주로 그 치마 속에 넣고 많이 네네. 넣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님께
유관순 열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겠네요. 예. 유관순 씨는 그 감방에서도 말이 없는 편이라고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차분한 편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끔 간수들한테 불려서 나가고 뭐 그랬다고. 아, 임명해 이 양반이 저 임신한 분이 하나 있었다. 그 얘기 그 얘기는 난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여 김향화. 예. 김향화 씨는 기생뿐이라고. 특별히 이제 더 어머님 해주신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얘기는 없으세요? 옥중 생활할 때 하시는 얘기는데 그 가끔 불려 나가셨대. 네. 어머니가 아, 네. 간수한테 네. 불려서 이제 따구를 많이 맞아가지고 따구를 많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를 고막이 터졌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귀에서 이쪽 귀에서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랬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운동 그 자꾸 대들거니까 야 뭐 맹인의 주제에 뭘 무슨 뭐 네가 무슨 운동이냐 그러니까 내가 눈은 멀었어도 마음까지 멀었느냐 그러고 대들거렸다.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독립운동사 여성 독립운동사 이런데 한 두세 군데 나오더라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이 감옥에 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감옥 안에 감옥이지. 그렇죠? 감옥 안에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정신으로서 이제 그 견뎌냈겠죠, 어머니가. 정신력으로. 이거는 어머니가 쓰시던 안경인데 이게 90몇 년이지 10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봐요.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던 안경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조그만해 안경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전에 얼마든지 보는 분인 것지만은 19만 원만 됐었거든요 해방 후에. 그런데 어머니는 눈이 멀으시니까 그걸 못 하신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유공자로 못 되셨어요. 내가 이제 그냥 뭐 안간 데가 없이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 그 책 있어요. 그 책에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내가 한번 쬐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책도 내주고 돈은 내가 냈지만은 이 양반 때문에 그 해 뭔가 어머니가 유공자 되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안 됐으면 몰라요. 요때 이제 국가 유공자로 네, 그때 되신 거예요. 다행이네. 이 양반이 아니면은 아마 지금도 안 되는지 몰라. 근데 이제 돈은 선생님이 되셨다고. 네? 요 돈을 어르신이 되셨다고. 예. 돈 돼야지 그 사람이 작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작가님. 이거 나도 내가 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차세하게 해서 그 왜 대안이 살았다 노래 있잖아요. 그 곡을 노래를 부르시는 걸 내가 했거든. 가사만 적으려고 그랬지 그 곡을 내겨놔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 대안이 살았다는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뭔가 8호 감방에서 불렀던 노래를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하여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가끔 부르셨어.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8호 감방에서 그 독립운동 하던 분들 여자분들이 7명에서 같이 불렀던 노래라고. 이 노래가. 예. 이게 이제 어머님께서 생전에 감방의 그 상황을 이 노래 이걸 들으면. 이게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반대! 대한독립! 반대! 어머니가 유공자 드실 때가 제일 기뻤고 네. 그다음에 대안이 살았다가 이제 다 살게 돼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기뻤어요. 기뻤고. 그 노래 나왔으면 넌 울었잖아. 그 독립운동 하시고 나와서 결혼하시고 이제 실 바늘께서 바느질도 다 하시고 내가 인중 나왔는데 예. 인천중학교 네네. 인중 입학하니까는 교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군복 그거 갖다가 검은 물 들여가지고 그걸로 못 보시는 분이 그걸로 그 교복을 만들어서 나 그거 3년 입고 다녔어 지금 모신 분은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일본 경찰에 밀정 활동을 한 한도원 독립지사의 따님이신 한순옥 여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예. 앉으시죠. 네.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90이요. 정말요? 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참 고우십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예, 모습이. 감사합니다. 예, 멋지시고. 아이고, 예.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 진짜입니다. 진짜? 예. 의상도 그렇고 의상이 좀 화사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렇게 고우세요. 아유, 별 말씀을요.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이 프로그램은 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저는? 예, 보신 적 있어요. 아, 아니, 본 적 있어요. 저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그 저 우리 한도원 독립지사에 대해서 조금 저 소개를 좀 드리면 중국 상하이에서 항일 무장단체 병인 의용대를 조직하시고 이봉창 의사에게 군자금과 폭탄을 전달해서 1932년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의거를 도왔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지령으로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활동을 하면서 비밀 정보를 수집 1936년 비밀결사대 맹열단을 조직해서 일제기관을 파괴하고 밀정 처단을 하다 붙잡혀서 1937년 5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신 분입니다. 아... 예. 아니 그 저 아버님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뭐 어렸을 때는요. 예. 예. 저희는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어렸을 적에 애들이 애들은 그러잖아요. 쟤네 아버지가 누구야 뭐 그런 네. 게
쟤는 아버지가 없대. 그러면서 쟤네 아버지는 떼놈이 잡아가서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아버지가 없대 그래갖고 저는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적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요. 네. 언제 이렇게 아버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저희는 잘 몰랐어요. 저희는 엄마 아버지한테서 자라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자랐거든요. 네. 아버지가 말하자면 어머니가 뭐 독립운동하고 무슨 이렇게 이 네. 그러느라고 엄마 아버지가 없는 줄 모르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요. 혹시라도 그렇죠. 어른들이요. 이게 무슨 일이 날까봐 우리 뭐 할머니께서도 그렇고 어른들이 그럼요. 절대 그런 절대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알려지면 위험해지니까. 네. 그 위험해지니까. 네, 맞아요. 야 이거 그래서 참... 저희는 몰랐죠. 뭐 네. 돌아가신 때 비속에 뭘 일 하신 거 전부 나왔더라고요 비속에요. 그래서 알았대요. 저 어른들 애들한테 말 안 하셔요. 몰랐어요 우리는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다 그래도 나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감수할 수밖에요. 예. 그 비석에 써진 거 보고 어떠셨어요? 예, 뭐 그러니까는 아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 뭐 그렇게 했어요. 뭐. 그래도 그냥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 하셨으니까 부모가 나쁜 일 안 하시고. 아니 그저 우리 그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아버님께 어떤 그 이 밀정을 내릴 정도면은 여기 상당히 좀 두 분이 꽤나 가까우셨던 사이인 것 같아요. 되게 오셔가지고 좀 식사도 이렇게 하시고 정말요? 그 정도로 좀 굉장히 예. 저 상해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요. 예, 상해에서 저 세 살 나서 나왔어요. 아 그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당시에. 예, 예. 이렇게 김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집에를 이제 우리 집에만 아니고요 저기 동포들의 집에 이렇게 되어 뭐 이 집 저 집 다 그런 데서 제대로 식사하고 제대로 잠 못 주무시고 이 저 집 댕기면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디 한 군데 계시면 혹시라도 예, 그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아. 정말 제대로 잠도 못 주면 아무 집에나 그 얘기 들은 적 생각이 나요 지금. 저 침대에 저 새 침대 그 세트 해놓지 않아요? 네. 세팅을 잘라고 새 침대를 예, 새 침대를 해놓으면은 아무 때라도 들어와서 그 침대에 가서 주무시고 아. 예 피란 다니면서 예. 일본 사람들이 피란 맨날 댕기잖아 맨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도 맨날 오시고 예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잡으러 와요. 예. 그러면은 막 이렇게 언제 도망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제 잡혀갔구나 이제 우리 식구들은 다 그랬대요 어른들이 그랬는데 와서 다 뒤져봐도 없으니까 이제 걔네들을 일본 애들은 다 가고 그러고 나면니까 김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서 아니 우리는 잡혀간 줄 알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 그랬더니 내가 왜 잡혀가냐 그러고 김구 선생님 그러셨대요? 예, 김구 선생님이 예, 웃으면서 나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내가 왜 걔네들한테 잡혀가냐고 그러신 분이에요. 야, 선생님께서 사실 그 좀 위 같으면 이게 떨려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야, 그 상황에도 이게 저 유머 감각을 잃지를 않으셨네요. 네? 아니 그 저 우리 그 김구 선생님께서 직접 쓰신 그 편지가 있다 그래요. 이게 한번 아 진짜요? 예. 와 이게 이제 그 김구 선생님께서 직접 친필로 써주신 아 여기 아 여기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예, 예. 이 처음 있고 이날, 예. 한순옥 세손에게 주노라. 예, 이래가지고. 아! 예. 여사님한테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이름들만 써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세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세손이라고 그러면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딴 분들도 이런 거 준 분들 들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름만 써서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저만 이렇게 세손에게 주노라고 그러고 여기 상에 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행복까지 다 이렇게 여기다가 써주셨어요. 여기 저희가 조금 그 가지고 왔는데 한순옥 세손에게 주노라. 예. 너희 집이 상에 있을 때 예. 너희 집에 곤충을 가지고 갔었다. 예, 맞아요. 그거.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이 됐을 때 예. 너는 아직 뱃속에 있었다. 예, 예. 다행히도 하늘이 준 행운 덕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제 너는 17이고 옛 일을 자세하게 떠올려 보니 나도 모르게 몸에 소름이 돋는다. 예, 예. 아니, 권총이 잘못 발사가 됐어요? 청소하느라고 그거 무슨 이렇게 아 총기 성 청소하다가 예, 그거 청소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닥치는 바람에 혼비박 발사해가지고 내가 뛰어서 도망가지고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너 짐차사 했대요. 내가 유산했을까 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예.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네.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잘 뭐 자라주었구나. 그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좀 예, 여기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제가 17살인가 났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 당시 이거 김우 선생님의 이 편지를 받으시고 선생님께 이렇게 답장 쓰셨나요? 그런 거 답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아. 그럴 줄 몰랐죠, 뭐 그때는. 혹시 지금 김구 선생님께 답장을 한다면 혹시 이 김구 선생님께서 직접 이렇게 편지를 또 써주셨으니까. 예전에 산다면 우린 우리 여기를 보시면 김구 선생님이 보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편지를 한 번. 아. 아이고, 선생님, 어떠세요? 전국에 가셨는데 얼마나 행복하세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아이고, 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1932년 일본 도쿄에서 그 일왕 참석 행사장에서 이봉창 의사가 일왕에게 이제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하셨는데 그때 쓰인 폭탄을 우리 그 어머님께서 아 예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예. 그 폭탄을 저기 도시락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예예 예, 예. 보행기 저희 예. 어린 유모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갔다가 전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폭탄을 놓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나를 놓고 어렸을 적인데 그 유모차에 있던 그 어린이 아기가 바로 예, 여사님이세요? 저, 예 저예요. 아니 그 여사님과 같이 그 폭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폭탄인데 도시락인가는 저는 도시락인 줄만 알지 제가 뭐 알아요 어렸을 적에 그때 세 살인가 났을 때인데. 김구 선생님이 그때 그 도시락에 내가 갖고 간 도시락이
그 도시락이라고 그거 그 사람한테 던진 거가 그 도시락으로 던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신문에 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그거 다 우리 어머니한테 몇 개 놓고 그러셨대요. 작은 그 돈 같은 거 많이 생기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몇 개 놨다가 또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가 쓰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도 어머님도 독립운동을 하신 거네요. 뭐 그 국민 뭐라기보다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옆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도와드린 거죠. 와서 부탁하면은. 네.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우리 여사님께 해주신 얘기 가운데 좀 기억 남는 얘기 없으세요? 뭐 별로요. 어른들은 애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잘 안 하셔요. 근데 이제 소문으로도 애들이 왜 쟤는 아버지가 없대? 뭐 이제 그런 말 하잖아. 쟤는 네. 내 엄마가 없대? 이제 그런 소리 하면은 쟤네 엄마는 쟤네 아버지는 떼놈하고 뭐 어쩌다가 어쨌대 저쨌대 그냥 말도 안 해. 계속 그 말. 소리만. 그럼 내가 그래, 그런가 보다 하면 나는 가서 이제 할머니한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랬어? 그러면은 또 우리 할머니는 또 치마 돌리고 옛날에 할머니들 치마 돌리고 예, 예, 예. 치마 돌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교육시켰냐고 막 항의하시고 아, 그랬어요. 예. 얼마나 참 그 이 주변에 우리 그 또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으면은 이게 지금 예, 아직도 그 얘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어렸을 때였지만은 그때 그 듣더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이 돼서 그러는지 그런가 봐요. 다 외우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예, 속만 예. 상하대요. 맞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버님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자주 오신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기 아버지 저기 면회 가신 적 있어요. 네. 면회 갔는데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얼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뭐야 그 붓빛 저기 붓빛 이렇게 어떤 그 왜 이렇게 모자 이렇게 뭔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예전 그 일제 시대에 지푸라기로 예, 이렇게 예, 얼굴을 모자. 다 예. 가린 예 지푸라기 그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오시는데 예. 하여튼 그 사람들 참 대단해요. 양말도 안 신기고 신단발도 안 시키고 그거 쏜 것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분인데 아버지다 줄줄이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갖고 보여주는데 그러고는 이제 여러 사람 많이 보여줘요 그렇게 하던 게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 사람이 너의 아버지다 그렇게 그래서 남편은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뭐를 썼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막 어리는 거 뭐 알았나요? 뭐 모르지. 그러니까 그런 세월 살았어요. 옥고를 치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발 이렇게 위에 상처가 잔뜩 나갖고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일을 시키면은 저기 맨발로 이렇게 어떤 때는 진짜 남자들 그냥 다 벌거벗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뛰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 아무개요 그러면서 이렇게 뛰어서 너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를 들면 한겨울에 추울 때나 이럴 때 예. 뭐 사실 그래서 또, 우리 아버지가 예. 그 여기 상처를 잔뜩 입고 뭐 동상도 걸리시고 예. 상처 입고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고 말하자면 그 이걸 뛰어넘으려니까 다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일제 때 그렇게 얼마나 저 진짜 고생이 뭐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심하셨겠습니까? 예, 예. 8월 15일도 기억이 나세요? 독립된 날? 그러면요 망망세 부르고 난리 났었어요. 아 괜찮으세요?
독립 그 태국 가가지고 막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도. 아, 동네에서.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그때 기억도 생생하게 나시죠. 예예예. 예, 예. 예. 기억력이... 그때 좀 분위기가 정말 어땠을까요? 이게 느낌이. 아니, 느낌이 어려서도 그 나라 그 그런 거는 다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맨 만세 부르고 그냥 막 태극기 누가 이렇게 두르고 막 그랬죠. 아. 나라는 우리 땅 흰색이 외계에 무대하라 아래를 전하는 그런 기지로 나가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글쎄요. 내가 저기 이렇게 좋게 사는 나라인데 좋은 나라죠. 예, 좋은 나라 우리나라. 만세. 좋은 나라 우리나라 만세.